이게 가는 세월을 우리가 뭐 돌릴 수는 없지만 이 속도를 좀 늦추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뭘 좀 해야 될까요? 아, 늘 딱 보면 우리가 제일 못 지키는 거. 온도에 좀 까다롭게 굴어야 돼요. 온도? 우리 사계절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린 특히 사계절 있잖아요. 온도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되면 그 외부 온도랑 맞닿아 있는 게 피부거든요. 예. 그럼 피부는 당연히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일정한 조건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3월의 첫째 날이잖아요. 네. 이맘때쯤이 되면 일교차가 특히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피부는 온도를 뺏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피부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확 늙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온도와 함께 또 신경 쓰셔야 할 것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활성산소를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의 호흡과 대사활동을 했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자 체내 산화물질로 알려진 이 활성산소는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의 저하,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활성산소는 매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특히나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지게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더욱 치명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활성산소 얘기만 들어도 이제 화가 납니다. 이게 노화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몸 안에서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생긴 거잖아요. 진짜 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생겼고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생기고 있겠죠.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도 막 생기고 있고요. 사실 활성산소가 좀 적당히 생겼을 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몸에서 스스로 제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노화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생기다 더 이상 없앨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생겨버리면 혈관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퍼져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내부에도 독소 때문에 틈이 생기고 손상이 생기고 거기에 노폐물들이 엉겨붙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혈액 공급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요즘 일교차가 큰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3월에 심내 혈관 질환의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하신 활성산소 그리고 3월의 꽃샘추위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활성산소 뭐 꽃샘추위도 걱정이긴 한데 저는 더 마음이 쓰이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최악이에요. 봄은 황사까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더 활기를 치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2021년 OECD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18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다고 해요. 이게 어떤 수치인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기 질이 OECD 38개 회원 중에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어떡해. 합니다. 요즘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카드뮴이나 수은, 납과 같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야, 일교차에 활성산소의 미세먼지까지 생각하면 봄이 과연 오는 게 좋은 건지 막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화 3종 세트가 그냥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김아연 씨가 이런 노화 3종 세트에 맞서기 위해서 기적의 솔루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아연 씨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습관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조언을 해줬는데 피부와 체력에는 항산화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적의 솔루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연 씨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어떤 솔루션을 진행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아, 하늘 너무 맑다. 그래도 이런 날 조심해야 돼. 차단 마스크. 어허. 가자. 저게 이제 특히 야외 활동 때 귀에 걸치는 스타일로 나오는 그것도 골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벨리 댄스 하시는 분들도. 신비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거예요. 카스야, 걸을 때는 이렇게 발 뒤꿈치로 하나, 둘, 셋, 넷. 발 뒤꿈치 먼저. 그리고 뒤로 걷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무조건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으면서 걸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운동이거든요.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대로 몸이 균형이 잡히면서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제 한번 건강식을 챙겨 먹어볼까? 와, 진짜 봄에는
와, 냉이만한 게 없네. 냉이 너무 좋죠. 봄 냉이지. 냉이 같으니까 진짜 된장국 먹고 싶다. 이 배달 음식이 몸의 면역력을 정말 떨어뜨리는 정말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제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항산화 식단을 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이제 좀 줄이시려고 하나 봐요. 어? 감자? 엄청 색이 이렇게 예쁘게 나. 어? 냉이 된장찌개 아니었어요? 샐러드? 어? 저걸로 전하나? 아니 수프야? 수프. 와, 냉이 수프. 오, 이거 괜찮다. 야, 맛있을 것 같은데. 브로콜리 대신 냉이를 넣으신 건가 봐요. 감자 수프 맛있지. 맛있어 보여. 와, 신기하다. 저건 전이다. 오. 아, 근데 배달 음식 매니아라고 하셨는데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 잘하시네요. 잘 드시네요. 영양 균형이 좋다, 저게. 비주얼도 완벽하다. 와, 수프 궁금하다.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 냉이 향이 와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구나. 너무 맛있어. 찐 리액션이다. 애호박 샌드위치 되게 독특하다. 약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약간 먹는 와. CF 같아요. 이거 왜 맛있게? 와 간을 전혀 지금 안 하셨잖아요. 누구야? 엄마? 어! 집에 있었네? 어머, 웬일이야? 엄마! 이뻐라, 아이고. 맨날 보면서 뭘 그렇게 또 지적해. 아이고. 약간 애니메이션 장면 같지 않았어? 네, 들었어. 네,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니나 다를까 했더니 성우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하영의 엄마 김희송입니다. 올해 56. 어머, 왜 갑자기 나이를 속여?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어머, 죄송해요. 밖에서 이러고 다녔어요? 아니. 올해 65세입니다. 65세시라고요? 네, 나이보다는 조금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이 김하영 씨가 동안인 이유가 있었네요. 아이고. 항상 또 어머님 찾아오시면 저렇게 스캔이 들어가죠. 뭐가 이렇게 다 되어 있나? 내 눈으로. 아휴, 한숨 한번 쉬시고.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건지. 설거지 빨리 좀 하면 안 될까? 나 천천히 먹잖아. 아휴, 다 먹은 것 같아. 너 지금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먹을 것 같고. 한쪽에다 잘 모아놓고. 네, 엄마들 눈에는 뭐 다 큰 딸도 아직 가르칠 게 많아 보입니다. 야, 진짜 엄마 때문에. 설거지 할 때 예. 맨손으로 하지 말고 장갑 있어 없어? 장갑 끼고 해. 알겠어, 엄마. 여보, 손이 그게 뭐예요?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아, 저렇게 내내 대답을 하면서 말을 참 안 들어요. 알겠어, 엄마. 아이고, 참, 정말. 아니, 네가 잘하면 엄마가 잔소리 하니? 내 착한 딸이야. 엄마 지금 나이가 우리 또래인데 엄마 잔소리를 듣고 맞아, 있잖아. 맞아. 시금치가 준비가 됐지요? 응? 나 뭐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너 저기 화면에 나온 거 봤는데 얼굴은 예쁜데 목에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림프 있는데 독소가 쌓여서 목에 주름이 생기거든? 딸이니까 자세히 보는데 다 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자들이. 그래, 알겠어, 엄마. 그래서 엄마가 이걸 팩을 만들 거예요. 팩을? 어. 오. 진짜 목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맞아. 목 주름 관리도 어려운다.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와. 저 시금치 전에 먹어도 될 것 같아. 전부쳐도 될 것 같은. 오, 엄마. 청량한 느낌이 드니? 엄마, 뭔가 쫀쫀한 크림을 바르는 느낌인데? 이게 밀가루하고 오이 들어갔잖아. 이것도 또 미백 효과가 있고요. 와. 우리 하영이 이제 목주름살 다 이제 사라지게 생겼다. 아, 제발, 내 소원이야. 근데 진짜 어머니가 저렇게 관리에 진심이시니까 따님도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짝지가 있으면은 서로 해주면 참 좋은데. 한숨 쉬지 말고 엄마 눈에는 우리 하영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쁜데. 진짜 시집 안 간 딸 엄마들의 필수 잔소리입니다. 오, 효과가 좋은 점 확인해 볼까요? 이게 미백 봐봐. 많이 밝아졌어. 오, 진짜 좀 톤업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취미가 낚시라는. 어? 와, 그거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근데 낚시터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근데 엄마랑 낚시 딸이랑 가는 게 조합이 흔치가 않잖아요. 방송을 통해가지고 손맛을 본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낚시 완전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 후로 종종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낚시터, 가까운 낚시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손맛을 보는데 바다로 나가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둘이 오붓하게 손맛 보러 왔습니다. 하영 씨 워낙 유명하죠, 매니아라고. 근데 저도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김하영 씨 어렵게 낚시 엄청 좋아한다고. 야, 어, 근데 그 실내 낚시터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세상에. 우와, 바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해요? 어머. 엄마 잘 낚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낚아보자. 준비하세요. 신기하다. 어, 그래, 일로 와.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자. 보세요, 보세요. 어머, 딱 간만 진짜. 보고 도망갔어요, 지금 송아들이. 입질, 입질? 싹 전화 지나갔어요. 오. 얘네가 내 소식을 들은 거지. 상동송어 낚은 애라고 내 소식을 들은 거지. 자, 집중하신 것 같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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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어머, 어머, 물었다, 물었다. 어머, 오, 좋아, 좋아. 잡혔니? 어머. 이거 뜰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뜰채 없어, 뜰채. 뜰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릴이 아니라서 뜰채로 해야 돼. 어머, 드디어 내 손에 잡혔구나. 아, 네, 어머니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막 옛날 만화 영화 보는 그러니까. 느낌 아닙니까? 어머, 드디어 내 손에 잡혔구나. 와, 큰일 났다. 우와, 거의 동시에 잡은 거야, 그치? 오, 그러니까, 와. 세상에. 와, 엄마. 자,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 좋았어요? 근데 진짜 두 분이 낚시를 진짜 자주 다니셨나 봐요. 이게 되게 익숙한 모습. 오, 어머, 어머, 잡혔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이래들. 우선은 낚시터에 있는 송어 다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어머, 세상에. 야, 와. 직접 잡은 송어를 저렇게 바로 구워 먹으면 뭐 더 신선할 것 같아요. 저 맛에 또 즐기는 거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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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 어머, 어. 이거 우리가 낚은 거죠? 그렇죠. 어, 맛있겠다, 엄마. 엄마, 내가 진짜 피부에 관심 많은 거 알지? 어, 많은 거 알지? 엄마, 요 송어가 어. 비타민 C랑 E가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항산화에 너무 좋대. 많이 먹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지. 송어를 갖다가 송어회로 많이 먹자니. 그죠, 송어회. 회. 어때? 어머,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때? 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대요. 첫 느낌은 연어 스테이크 같은 느낌. 아, 맞아. 연어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어. 같은 느낌인데 소금액과도 되게 잘 어울려. 아, 나 어머니께서.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바뀌었어. 엄마. 뭐가 바뀌었어? 나 항산화. 잠깐만. 그래요. 항상 생각하면 항상 친구처럼 지내세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항상 신경 쓰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엄마가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종종 자매 같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었잖아. 안 되겠다. 나도 관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먹고 있는 게 있죠. 아니,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엄마 여기 하나. 야, 오늘 꿀팁 진짜 많이 나오네요. 엄마 이렇게 딱 붙여버려. 두 분이서 뭘 나눠 드시는 걸까요? 이거요? 글루타치온이요. 아니,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미백 또한 면역력까지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엄마도 챙겨 드려야죠. 네, 환절기 피부와 건강으로 고민 중인 김하영 씨의 기적의 솔루션 생활습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 김하영 씨의 생활습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볼게요. 오, 점수 잘 나왔네. 김하영 선생님은 플러스 6개, 마이너스 1개. 김태균 선생님은 플러스 5개, 제로 1개,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보기는 했어요. 본인의 습관도 좋고 어머님이 특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잘 교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마이너스로 꼽은 습관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요? 왜 공장 끼면 공장 안 끼고 하면 막 손 트고 막 습진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플러스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고무장갑을 피부를 보호하려고 끼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피부 건강을 생각할 때 피부 건강에 나쁜 것 하나가 있거든요. 공기가 안 통하는 거? 그렇죠. 그 고무장갑 안에요. 일단 습도가 높아버리면 오히려 습진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정말 내가 나의 피부를 위해서 고무장갑을 낄 거라고 하면 얇은 면장갑 같은 거 하나를 끼고 고무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고무장갑 끼고 나서 다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씻어서 말리셔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전가한다. 그 식기세척기에게 전가를 하시는 게 남편 피부도 내 손. 아니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으면. 남은 아니면 되니까. 아 그렇다. 전가하세요 소영 씨도. 저는 뭐 평생 해요. 모든 거라서 괜찮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플러스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글루타치온을 또 꾸준히 섭취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천연 항산화 물질로 몸속 독소인 활성산소와 각종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요. 우리가 뭐 흔히 앓고 있는 요즘 하도 유행하는 감기부터 뭐 각종 혈관질환, 심지어는 암까지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무려 90% 정도가 이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해요. 그만큼 활성산소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노화되고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글루타치온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글루타치온을요, 좀 이렇게 섭취하는 항산화제의 끝판왕이다. 마스터 항산화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90%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활성산소 하나만 막으면 우리한테 오는 질병의 90%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슬픈 사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건 점점 또 사라지고 나쁜 건 점차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은 20대에 정점을 찍고요. 10년 단위로 약 15% 정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8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글루타치온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 완전 고갈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에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진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내 몸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 그러면 간에서 제일 먼저 이상신호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내 글루타치온 중에 한 90% 정도가 간에서 생성되고 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뭔가 어떤 원인 때문에 예전만큼 생성이 되지 않거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간에서 쌓이는 독소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재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간세포들의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되면 간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간염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간단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만성화가 되면 뭐 간경화나 간암같이 무서운 질병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거든요. 반대로 체내 글루타치온이 충분하면 간 기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실제로 간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환자에게 글루타치온의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요. 간세포의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ALT라고 하는 피검사 수치가 있는데 네. 이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